헬로? 오늘은 통조림 꽁치를 가지고 꽁치 조림 만들었습니다. 생선 조림 별로 이제 그 비린내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 통조림으로 만든 꽁치 조림은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생선 조림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을게요. 짠! 원래는 무만 넣고 대충 만드는데 집에 감자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감자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간이 딱 맞네요. 아, 진짜 맛있다. 잘 익었어요. 집에 양파가 없고 요 고추가 있길래 갖고 왔는데 역시 풀맛고추는 참 별로예요. 저는 매운 고추가 좋습니다. 오늘도 담배의 생각을 잊고 잠들려면 빨리 쫙 빨아줘야 됩니다. 아, 지금 잘 버티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아지지?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얕잡아 보면 안 돼. 통조림 꽁치라고. 맛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자가 맛있냐, 무가 맛있냐? 오늘은 무가 더 맛있네요? 원래 평소에는 감자를 더 좋아하는데. 무가 달큰해가지고, 와, 죽이네.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국물 넣는다고 해서 더 비리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비리지 않으니까 그 국물 버리지 마시고 꼭 넣으세요. 여기 그 조미가 돼 있는 거라서 감칠맛이 딱 달라요. 그걸 넣으면 국물.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금연 중이어갖고 엄청 예민하고 입맛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아, 너무 맛있네. 간이 딱 맞아가지고 특히 무가 아, 무를 많이 넣으세요. 무. 무가 맛있네.
저렴하게 만들어가지고 혼자 딱 한잔하기 좋습니다. 가보렴! 아, 어쩜 이렇게 비린내 안 나게 이렇게 통조림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을까?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훌륭하네요. 다음엔 고등어조림 만들어야 되겠다. 생선 냄새 때문에 생선 조림 잘못 드시는 분들 통조림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간장이랑 설탕만 넣으면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마술하세요. 구독!